안녕하세요. 류마직의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어느 류마스 관절염 여성분의 글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제가 언제부터인지 눈썹 뼈 주위와 눈 안쪽, 그리고 앞니마 주위의 통증이 심하다. 눈썹 뼈, 이쪽 눈두덩이요. 눈썹 뼈 주변. 이마하고 연결되는 눈썹 부분, 그리고 눈 안쪽, 이눈 안쪽이 안구 통증이죠. 그리고 앞니마 주위, 이 앞니마 주위. 결국 이 앞니마, 눈두덩뼈, 그리고 눈, 요 라인에 어떤 통증이 심하다. 이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인데, 왜 그런 거냐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요. 이 눈썹과 눈두덩뼈, 그리고 눈알 쪽, 이 안구 쪽, 눈 안쪽의 통증, 그리고 앞니마 쪽 통증이 있는 분들은요, 이제 전두통에 해당합니다. 전두통. 그러니까 앞쪽에 두통인데, 눈 주변에 두통. 눈썹, 눈두덩이, 이마, 이 앞쪽으로 두통이 나오시는 분들은요,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한 방에서 담골 통증, 담골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 한의학에서 담골 두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눈썹과 눈두덩이, 앞니마 쪽이 아픈 분들이 이 담골 두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담골 두통이라는 것은 비위 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소화가 잘안 되거나 느글느글 미식미식거리거나 잘 울렁거리시고 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담골 두통, 즉 이마와 눈썹, 눈 안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화 기관이 매우 약하다, 위장이 약하다는 것을 이 증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여성분들 중에서 내가 앞니마가 자주 아프다, 전두통, 앞니마가 자주 아픈 두통이 나타나는 분들은 위장 기능이 약할 가능성이 많고요. 눈썹이나 눈알 쪽에 어떤 통증이 나타나신 분들 역시 소화 기능, 위장 기능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은 눈 주변으로 다크서클이 심한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위장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눈썹, 이마 쪽에 두통이 나타나신 분들, 통증이 나타나신 분들 보면요. 다크서클도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혹 이 눈썹과 눈 안구 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 턱관절의 좌우가 틀어져 있는 분들이 이 눈과 눈썹, 뼈, 앞니마의 통증이 잘 나타납니다. 턱의 좌우가 비대칭인 상태, 턱이 틀어진 분들은 경추 1, 2번이 틀어지고 턱과 상악골 두개골도 제 위치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의 통증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눈의 통증, 앞니마가 아프거나 눈썹뼈 주변이 아프신 분들은요, 내가 턱관절이 틀어져 있지 않은지,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앞에서 봤을 때 양쪽 턱이 비대칭이거나 턱을 벌릴 때 지그재그로 벌어지는 분들, 턱이 비대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리면요. 눈썹, 눈, 앞니마에 통증이 나타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단골 두통이다. 소화 기능이 약하다. 두 번째로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 이두 가지를 일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류마직의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